저 먼 길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km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딱 준비하셨는데 자 우리 대표님 박수. 본업이 다른 게 있는데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저는 한국 영어 발전 연구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글로벌 녹색 환경원에서 수석 지도 교수로 외국학 수석 지도 교수를 하고 있고 강화대에 있으면서 강화도 학생 영어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고 교육청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영어책 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틀 만에 영어 회화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뭐라고 비아냥을 거리냐면 아니 대학 졸업까지 대학 졸업까지 몇 년 영어 배우죠? 14년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4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하면 14년을 배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대학교 14년까지 대학 졸업까지 14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말이 한마디 안 되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영어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똑같은 어조로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4년 졸업할 때까지 14년 영어를 배웠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결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얘네들의 미니어트레 수다 하셨죠? 미수다 프로그램. 1년 우리나라 배워와서 1년 우리나라 말을 했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다수 국민 90% 이상이 대학 졸업까지 14년을 영어를 배웠는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그것도 영어 전공자들이 특히 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해양대 나와서 마도로스 했고 전공도 기관학을 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마도로스 하면서 이제 3개국어를 이제 시험적으로 제가 접근했고 롯데호텔 지배인도 했었고요. 어학이 이진 다개국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어느 시점부터 제가 실용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봤어요. 근데 큰 원인이 잡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가. 머릿속에는 그냥 미국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 자신감 맞아요. 제가 가장 중요시한 건 CSC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 앞에 C는 50%고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운데에서는 40%고 뒤에 C는 10%만 필요한데 앞에 C는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커리지. 커리지. 용기예요. 네. 용기는 50%. 뒤에 S는 가운데 S는 센스. 그걸 40%. 정작 실력은 캐퍼빌리티. 10%면 돼요. 근데 그 10%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영어 회화 완성 프로그램의 커트라인은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만 배운 사람이 누구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근데 용기도 그렇고 센스도 그렇고 사실은 실력에서 나와요. 그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용기가 나와? 그 용기를 제가 지금 15분 안에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냐면요. 수학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수학에 우리가 수를 다루는 생활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사칙 계산하고 구분단입니다. 제가 이틀 만에 지금 영어 회화를 완성하는 걸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수학 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미적분이 아니고 뭐예요? 사칙 계산하고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어의 사칙과 구구단이 있는데 대한민국 영어 교육 100년 동안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요?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 회화가 되냐 이거죠. 어쩌다가 근데 제가 영어 실용영을 연구하면서 야, 영어에도 사칙이 있고 영어에도 구구단이 있다는 것을 창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임상 실험을 했는데 지금은 석 박사님들조차도 이거밖에 없다. 제가 이제 영어 신문 칼럼도 많이 씁니다. 칼럼 쓰는데 항상 제 1호가 뭐냐면 벙어리 한국 영어예요. 한국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 뭐래요? 토익 토플 고득점을 받으면 뭐예요? 말이 안 트는데. 지금 삼성과 현대에서는 토익 토플을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변별력의 기준은 토익 토플이야. 그래서 그걸로 고득점 자료를 촬영했는데 말을 못해 이놈들이. 완전히 배신당한. 그래서 이제 오픽이라고
이제 완전히 실용용어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영어의 사칙과 영어의 구분단을 만들었고 그걸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냥 와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뭐냐면 영어 회화가 뭐냐라는 것부터 한번 논리적으로 들어가자고요. 도대체 영어 회화가 뭘까? 영어 회화 이전에 대화라는 게 뭡니까, 성원님? 대화라는 게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대화. 제가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한 게 뭐죠? 그거 주고받는 거.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말 통해서. 아니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아. 그렇죠. 묻고 답하려. 아.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추장하고 묻고 답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말 할 줄 아는 거죠. 네. 일본 말에 가서 묻고 답하기 하면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만났어도 그 양반이 나한테 묻고 답하기 하면 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걸 내가 한번 생각을, 말하는, 대답하는 입장에서 묻는 게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버렸어요. 알고 보면 콜럼부스 달걀이에요. 콜럼부스 달걀 아세요, 얘기? 그것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콜럼부스가 막 미대륙도 막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면 꼭 뭐가 따라요? 정적들이 따르죠. 시세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어느 날 국회의사당에서 콜럼부스 불러놓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결안을 세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콜럼부스가 못 세우잖아요. 결안을 어떻게 세워요? 주저없이 칼을 좀 나오고 칼을 밑동을 딱 쳐가지고 딱 세우니까 세워졌잖아요. 네. 그죠?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그걸 창안한 건 접니다. 네. 그죠? 아니 지금이 아니고 박수 칠만 한 때가 지금 쳐져요. 아니 나오셨잖아요. 결혼도 안 세웠는데 무슨 박수 줘요. 그럼 박수값 하네. 네. 자, 제가 대답하는 입장에서 어느 나라 말인지 두 가지 묻는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뭘까요? 딱 두 가지 패턴. 아프리카 말이든 일본 말이든 우리 말이든 영어든 두 가지 패턴, 묻는 패턴은 두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끝자리가 높이 높이 있다. 아니요. 아닙니까? 아, 이거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네. 진짜. 제가 이거 발견하고 아주 탁탁 쓰시니까. 네? 뭐냐면요.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문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육하원칙.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뭐든지, 강동에 사시죠? 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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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육하원칙. 네. 의문, 자, 그 다음에 비행기 탈 줄 알죠? 네. 비행기 운전할 줄 알죠? 네. 자, 제가 지금 물어본 분은 다 뭘로 물어봤냐면, 의문사 없이 물어보니까 대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예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게 돼 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봐도 너 한국인이냐 그러면 얘만 와도 대화는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살죠? 몇 살이죠? 자, 의문사가 있으려 보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명사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타고 오셨어요? 부부님? 여기 뭐 타고 오셨죠? 자동차 타고. 네. 자동차 문장도 필요 없어요. 차.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하세요. 이 모든 질문이라는 것은 의문사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죠? 네.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에 나가는 일단 들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듣는 거는 이틀의 영어와의 회화상에서 배제합니다. 듣는 거는 누가 교육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하고 나가지고 듣는 거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튼 말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쯤은 되고 사실은 한 시간이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거 한 시간에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칙하고 구구단을 드린다는 거예요. 드렸다고 해서 그게 구구단 돼요? 구구단표 딱 됐다. 자, 받았어. 그런다고 돼요?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죠. 한 단위, 십 단위, 백 단위, 천 단위. 그래가지고 88이 64가 나온 거예요. 88이 64가 바로 나왔을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더라? 88이는 88이 16.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가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모든 거는 학습입니다. 배우는 게 있으면 연습하는 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어는 그 중요한 습이 빠진 거예요. 영어 시간에 배우는 영어 문법을 우리가 회화에서 한번 적용해서 연습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걸요. 네. 말로 회화하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요. 없거든요. 토익, 토플도 결국은 다 학에 대한 변별력이지 습은 없어요. 네. 습이라는 건 뭐냐면 골프들 잘 치실 겁니다. 골프를 만약에 습이 필요 없다면 저기 뭐야 채널, TV 보고 스포츠 방송 보고 아 저렇게 치면 되겠네 하고 필드 나가면 되는데 절대 안 되죠. 연습 몸이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학도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묻고 답하기인데 회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입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왜요? 상대방이 나한테 묻는 게 의문사가 있으면 명사로만 대답하면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예스과 노가로만 얘기하면 되고 그죠? 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걸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동사의 패턴에 따라 동사의 패턴에 따라 정해진 여섯 개의 패턴이 있다. 정해진 여섯 개의 패턴이 있다. 그게 영어의 구구단입니다. 아. 그 중에 단 두 패턴만 익히면 영어의 97%가 돼요. 두 푼,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쉽게 생각해서. 근데 이러려면 이제 조금 몇 분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지금 11분 네. 지나왔습니다. 네. 이러려면 약간의 문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법력을 알아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자, 영어의 사칙부터 얘기할게요. 영어의 사칙은 더하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말을 통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단계에서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더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비동사의 성격조차도 우리 공교육에서는 몰라요. 한번 이 학생들이 내가 지금 모른다고 난 알고 있어. 공부를 잘 알지만 모를 거야.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안 찝어졌거든요. 자. 비동사가 뭐죠? MRS가 비동사죠? 네. 이 학생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 학생들의 수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제합니다. 왜?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자, I am a boy 할 때 M이 비동사인 건 알죠? 네. B라는 놈, 현재 오래돼서 모르시는 분은 아예 B라는 놈은 like는 무슨 뜻이죠? 그건 어따 갖다 놔도 like야. love는? go는? eat는? 먹다. 근데 이 B라는 놈은 쓸 때는 B인데 정작 쓸 때는 B로 안 써. 맞아요. M으로도 썼다, R로도 썼다, E로 썼다, 과거일 때는 Word로 썼다, Word.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교육에서 안 집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발 더하기서부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배우는 스텝은 하나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저한테 손님 좀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보면 너희 엄마 사과 좋아하시니 이거 영어로 해봐 그러면은 더즈가 앞에 안 나오면 그냥 고1 중1 수준인 거예요. 일반 일반적으로 더즈 너희 엄마 더 라이크 애플 이게 안 나와요. 더즈가 웬만해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중학교 2학년 실력인 거예요. 왜? 더하기가 안 된 입장에서 또 다른 걸 배워봐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없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동사 공부하는데요. 자, B는 쓸 때는 M, R, is로 쓰고, 과거는 was, were예요. 그죠? 네. 근데, 도대체 비동사의 뜻이 뭐냐, 이거. like는 좋아하다잖아요. 네. 비동사의 뜻이 뭐예요? 있다.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 자, I am a boy 할 때 무슨 뜻이죠? M은? 나는 소년이다니까. 이다죠.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다 학생을 다 그래. 이다밖에 없냐? 그래. 그럼 직장사람한테 살짝 때리고. 그러면 I am happy 할 때는 무슨 뜻이야? 어? 하다가 있네요. 그렇네요. 아, 두 번째. 그거밖에 없냐? 네, 더 있어요. 또 한 대 딱 돼. 그러면 I am in the room 할 때. 일단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명사이다.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장소에 있다. 그거는 무조건 비동사고, 그 과거는 명사이었다. 형용사하였다, 장소에 있었다. 그러네요. 그거에 해당하면 무조건 비동사고 그 외에는 무조건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까 대화로 다시 들어가면은 묻고 답하고 묻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 왜 제가 이게 터득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하도 이 영어가 멋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영어의 타이틀은 매직 영어예요. 묻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매직 영어가 나오기까지는 사기 영어가 먼저 시작됐어요.
사기치는 영화. 제가 고백을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마드로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반 대에서는 마드로스에서 외양하얀 제복을 입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해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총학생회장을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소문이 잘못 났어. 서울 출신 김양석이 영어는 제일 잘한다. 진짜 소문이 잘못 난 이유는 저는 외국 사람하고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그냥 애들 중간고사 저도 좀 껄렁껄렁 했어요. 중간고사 막 그만 공부하는데 막 공부한 점수 달라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험멸스러워서 걔네 안 믿으라고 안 돌아 그러고 네. 음악 듣고 껐덕껐덕 그랬는데 애들 눈에는 그게 어학 공부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반 때 이제 교수님 박봉옥 교수님 딱 불러가지고 어우 천혜가 영어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 되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좀 혼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자네가 총학생장 맞지? 총학생장 대학교 되기 얼마 어려운데요. 그렇죠. 동서울이 시기간 동안 자네가 맞춰 감투신 되는데 싫어하겠어요? 그럼 좋죠. 아,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막고서 이제 싱가포르를 이틀 이제 입항을 앞두고 나서 이제 세월 침몰 때문에 저도 가슴이 더 아프고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생들이 알거든요. 아무튼 싱가포르에 이틀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다가온 거예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하고 한 번도 말해본 사람이 없는 자가 영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하루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내가 밤에 바다에 가서 신발을 이렇게 벗었어요. 뛰어가러? 신발 벗었다는 말은 무슨 짓인지 알죠? 네. 그래서 신발 안 벗으면 사고 신발 벗으면 자살. 아. 네, 신발 벗으면 자살. 그 의도적인 거거든요. 자살한 사람 신고 신발 신고 들어가냐고 없거든요. 신발까지 벗어. 너무나 그 당황할 하루 뒤에 닥칠 게 너무나 엄격나가지고 그 망신을 어떻게 견뎌요. 이건 진짜 얼굴 먹을 것도 안 들어가고 나올 것도 안 들어가고 얼굴도 그렇게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6시간 된 걸 야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백제가 딱 해가지고 뭘 했냐면 질문만 우리말로 100개를 만들어봤어. 빙고. 질문 우리말로. 네. 근데 이렇게 만나서 하는 말이 복잡한 말이 있어요? 물어볼 때? 다 있어요. 너 밥 먹었냐? 살만하냐? 네. 돈 잘 버냐? 네. 애들은? 어? 뻔하잖아요. 네. 그거 100개 적어놓고 그거 영어로 옮기는 건 쉽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 단문이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영어를 딱 100개를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한 거예요. 실탄을 장전을.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이제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얘가 이 사람이 난 뭘 던져야지 그 사람이 뭐라고 일단은 지금 듣지도 못하니까 두 번째 질문만 생각하고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아, 나 듣지 못하니까 세 번째 질문만 생각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은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은 꼭 지나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제 진짜 배를 타면 이제 싱가포르에 입항하면은 파이로트라고 있어요. 그 입항할 때는 선장은 자리를 비켜주고 그 항만에 파일럿도 선장이 따로 타요. 왜냐면 지형을 잘 아는 그걸 도선사라고 그래요. 네. 도선사라고 그래요. 그렇지. 도선사 올 때부터 완장차가 촥 해가지고 촥 하는데 지금 하나 던졌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죠? 네. 그럴까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 긴장돼서. 진짜 못 들었어요. 네. I know, I see만 하고 really? 이러면서 really? 뭐 일부러 했죠. 아 이걸 한 번 더 긴 문장은 그렇죠. 하드? 한 번 하면 되고 하드를 하면 뭐예요? 한 번 더 얘기하려고 뭐 딱 네 가지 I know, I see, really, pardon 요 네 가지만 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뀌면 이게 점점 늘어요 도둑줄 내보묻는다고 사람이 바뀌면 이제 나는 능숙해가지고 이제 던지면 그 던지면 받고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평가가 났을까요? 동기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에 완벽해 야, 진짜 막 공부 잘한다. 진짜 영어 잘한다. 평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으면 오늘의 매진녀가 안 나왔는데 제가 말을 다 쓰고 나서 어느덧 제가 부지부식간에 느껴보니까 준비 안 한 말을 내가 막 하고 있고 듣고 들어서 막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CSC 그거예요. 아 용기가 50%구나. 부딪히는 게 무조건 50%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센스, 감각, 영어 잘한다는 사람, 본방 떠는 사람 다 30%밖에 못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걸 유추해가지고 다 조합해가지고 대화를 해가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공식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가 97% 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가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릴까요? 영어 문장 속에서 he is, he was 그러면 그건 비동사 일반 동사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말 속에서 가려야 돼요. 우리말 속에서 가리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나는 딸기를 먹는다.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먹는다니까 일반 동사. 나는 어제 집에 있었다. 비동사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 나의 엄마는 뚱뚱하시다. 일반 동사. 이게 어려워요. 비동사. 행복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해피.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비해피. 비해피라고 해요. 행복하다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행복이. 뚱뚱하다란 단어도 없고요. 왜냐하면 행복한이 있어요. 행복한에 비동사에 형용사 하다가 붙어서 BFP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하다는 스타일인데 네. 슬프다는 비셋이어야 되지 새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사이다.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장소에 있다. 제 영어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한테 이게 되면 뼈대가 형성이 돼요. 아. 뼈대가. 그래서 아예 갖고 있는 실력에 10배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어요. 뼈,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뼈대 없이 막 느끼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숨을 모르면서 나무만 공부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문에서도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가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의문동사에서 우리말에 이다, 하다, 있다에 해당하면 무조건 따라해보세요. 의, 비, 주, 나의 의문대. 따라해보세요. 의, 비, 주, 주, 주 나. 나.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는 무조건 의. 조, 의조, 주, 동, 나의 놈인데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너는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비동사 1번 동사예요. 비동사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의, 비, 주, 나의 놈. 다 같이 의, 비, 주, 나. 의, 비, 주, 나. 근데 비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는 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 비만 모르고 비는 왜 M을 쓸지, R을 쓸지, E를 쓸지, O를 쓸지, 그게 연구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우리말로. 너 어제 어디 있었니? 어제 의문사는 뭐예요? 왜요? 예, 장소. 의조, 의비, 주니까 주어는 뭐야? 너. You. 네. 나는 나머지. 그렇지. 이건 비동사. 그럼 비동사만이 해석하면 돼요. 아. 아예 과거지. 그렇죠. 그럼 뭐예요? 왜요? Were you last night? 왜 were you last night? 네. 그리고 여기 비동사에는 가로를 치는 거야. 왜 가로를 치냐면 비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너의 아버지 의사이냐? 비동사 일반 동사예요. 이다니까. 비동사죠. 네. 의비준한데 이거 없으니까 비준아이다 누군데. 근데 이건 아는 거라니까 유업바더 닥터. 네. 이것만 해. 뭐예요? 아. 유업바더니까. 3인칭 단수일 땐 이드. 이거 공부해야 돼. 주어가 아이일 땐 엔. 유나 복수일 땐 아. 3인칭 단수일 땐 이드. 유업바더는 유가 아니니까 이즈. 시작. 이즈. 유업바더 닥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러면 제가 영어를 하면서도 늘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확신이 없어. 네. 내가 한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요거 의비주나와 의조수동나와 따르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반 동사일 때는 의조 주동나 해보세요. 의조 주동나. 의조 주동나. 여기서 모르는 것도 요거밖에 없어요. 이건 아는 거예요. 요건 왜 뭐냐면 do, does, did, will, can, must, may 갖고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쉬워. 미래면 무조건 will을 쓰면 돼. 예. 과거면 무조건 did을 쓰면 돼. 예. 의무면 must를 쓰면 돼. 그 다음에 허락이면 may를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do나 does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요? 너 내일 너 언제 미국 갈 거야?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라는 거 알면은 이제 그 동사는 뭐예요? 그거 알죠. 조동사만 생각하면 돼. 조동사가 뭐죠? 너 내일 밀. 너 언제 미국 갈 거야? 미래니까 미리죠. 그럼 다 나온 거야. 시작. 밀류. 의문 의조 주동나야. 시작. When will you go to America?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야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넌 언제 미국 갔었냐?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 과거. 과거는 did만 쓰면 되는 거예요. 시작. When did you go to America? 그죠? 요 두 공식만 가지면 영어의 97%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쩌면 100%가 될지도 몰라.
제가 대학 특강을 하면서요, 일반인들 20명한테 이면지를 나눠주고 20문장씩 숙제를 내줬는데 뭐라고 해드리면, 매일 외국 사람들을 만난다고 치고, 우리말이 영어라고 치고, 20문항씩을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음음문만. 시나리오식으로. 딱 다 하는 게 400문장이잖아요. 다 1, 2번 공식 갖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3, 4, 5 공식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1, 2번 공식까지만 가지고도 영어회화가 100% 된다는, 95%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사칙은 뭐냐면, 더하기에 해당하는 거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말을 통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훈련을 하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자. 빼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그럼 둘 중에 하나, 비동사 문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비동사를 제대로 알자. 그럼 뭐예요? Am, is, was, were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냐면, 두더지를 잡자. 두더지를 잡자. 무슨 뜻이에요? 두. 두냐, 더지냐. 이게 좀 어려워요. 언제, 언제, 두, 너, 너는, 너를 사과 좋아, 사과 좋으니 할 땐 do you like apple 쓰지만, 너희 엄만 사과 좋아하지 할 때는 삼촌 다닐 땐 더지를 써야 된다. 그렇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더지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말 통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별하기. 두 번째는 비동사 제대로 알기. 세 번째는 뭐예요? 두더지를 잡고. 네 번째는 조동사 제대로 알기. 그러니까 조동사 거의 안 해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음문에 있어서, 음음문에 있어서, 첫 번째 공식이 뭐예요? 비동사일 때는 의비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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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이제 소셜에 올리시면 제가 구현 설명을 해줄게요. 아우, 예. 공식까지 넣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혼자 떠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물었을 땐 제가 대답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그래야 또 홍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땐 뭐라고 공식이? 의조주동사. 근데 문제는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늘 대학 특강에서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 거는. 영어를 못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못해서. 우리말을 못해서이다. 정답.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께서 영어를 잘한다고 쳐요. 외국 사람 만났어. 외국 사람하고 하면 열 문장을 우리말로, 우리말이 영어라고 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외국 사람이야. 나 미국에서 왔어. 미국이야. 미국 어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왜 영국이냐? 야. 이름은 누가 지었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는 다이시였어. 아버지는 누가 하시니? 아버지는 왜 물어봐? 자, 중요한 건 진짜 스마트하게 잘하는데, 네. 물어볼 말이 안 나와요, 어른들은. 그렇지. 그게 문제니까. 아, 영어 잘한다고 쳐. 잘해봐야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 그게 제 강의 시간에는 조금 우리말 연습하려고 했어요. 네. 자, 길에서입니다. 길이라고 가정하고 시나리오 20문장씩 만드세요. 그럼 난 삐질삐질이야. 다섯 문장서부터. 우리말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말만 만들어지면 이 공식으로 싹 넣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그런 문제지만 의비주나 의조주동나를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생각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구단이 없다면 수의 생활에서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컴퓨터 말고 컴퓨터 말고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구구단을 창안을 했어. 그래서 딱 알려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그 사람한테 박수 쳐줘야 돼. 그거는 멋있는 세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네. 세 가지 팁은 뭐냐면, 우리나라 영어는요, 영어 회화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짓거리를 100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열중해서 하는 거야.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단어 스피링 외워야 하나요? 네. 외워야 되죠. 네. 그게 우리나라 영어를 망친 주범인 거예요. 절대 단어 스피링은 외우면 안 돼요. 예. 왜 외우면 안 되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냉장고를 쓰죠. 네. 냉장고를 우리가 언제 니은에다 애에다 지은에다 지세다 아에다 이에다 기억에다 니은에다 애에다 이에다 지세다 니은에다 애에다 이에다 이렇게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돼요? 응답도 되잖아요. 냉장고 저절로 써지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학생을
학생이란 단어를 student, student. 맞아요. 그렇게 외우는데 외국 사람들이 과연 자기 나라 말을 그렇게 외울까요? 아니요. 어떻게 쓸까요? 발음 나는 대로. 수, 튜, 돈. 100% 되게 돼 있거든. 네. 되게 돼 있는 걸 왜 STUDENT 매우 외우는 거예요? 돈 되려고. 제가 초등학교 네. 6학년한테 시험을 해봤어요. 네. 너 이러나 봐. 얘는 이제 학원에도 되냐? 그럼 좀 영어를 조금은 해. 네. 야, 그러면 너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뭔지 알아? 몰라요. 통신이야. 한번 커뮤니케이션 써봐. 저거 어떻게 써요? 외우지 않았는데. 너 쓸 수 있어. 못 쓴다니까. 쓸 수 있다니까. 못 쓴다니까. 나와. 쓸 수 있다니까. 선생님 부른 대로만 써. 통신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야. 근데 뭐 안 외웠어요. 써봐 아무튼. 뭘요? 컴만 써봐. 컴. 써지죠? 네. 뮤만 써봐. MU 써지죠? 네. 니만 써봐. NI 써지죠? 네. K 써봐. 어 이거 CA. 어 이거 누구 CA 좀 했으니까. 션, 그 다음에 션 써봐. CIO. 다 되는데 그걸 왜 COMMUNI CO COMMUNI CO 이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를 스펠링 테스트를 한다면 그 학교는 내가 볼 땐 여러분들도 스펠링 외울 시간이 있으면 10배로 음과 뜻을 외우시면 돼요. 그죠? 네. 애국심, 패트리어티즘, 컬처, 문화, 어? 이런 식으로. 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스펠링 틀린, 스펠링이 이제 쓰다가 보면 틀리는 데가 모음에서 A인지, E인지, O인지 틀려. 어쩜 틀려도 돼요. 네. 틀리면 이제 틀리는 거 보고 그것만 확인하면, 한 번만 확인하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써보라고요. 네. 알았죠? 네. 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엄청 있는데 해석을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법은 아니에요. 해석을 해버릇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도 읽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어 회화에 있어서는 이게 극약이에요. 왜 극약이냐면 영어를 해석을 하려면 한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주어 딱 때려잡고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와야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영어 회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릇하면 어떻게 되냐면 헤이 탑 한 문장을 너 다 말해봐 먼저. 먼저 말한 다음에 내 걸 가지고 여기서 고민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내 말을 다시 영어로 바꾸는 거야.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라. 느껴라.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영어로 해볼게요. I. I. 아니, 따라하세요. 느끼시면 돼요. 어. I go. 아니, I went. went는 고의 과거라는 건 알죠? 그렇죠. to Busan. Yesterday with my wife. To meet my old friend.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렇게 느끼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해석해보도록 하지 말고. 자, 두 가지가 첫 번째. 단어 외우, 스펠링 외우지 마라. 두 번째, 뭐죠? 해석하지 마라. 세 번째,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반내 신경 쓰지 마. 절대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나라 발음에 신경 쓰는 게 우리나라 영어를 망치고. 왜 그럴까요? 발음 좋은 게 좋죠.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겁 없이 아마 몸매 맞을지도 몰라. 저 영어 전문가들한테. 발음을 신경 쓰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용기가 없어져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마디로 너무나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이 있는 거야. 미국 사람은 우리 한국말과 또 나 밥 먹었어요. 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만 완벽해야 돼? 한국 사람 한국식 발음해도 돼요. 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끼리 저거 콩글리시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신경 쓰지 말고 되는 대로 하는 훈련을 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죠.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우리 발음. 그렇죠. 반기문 총장님 발음 한국식 발음이에요. 네.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요. 미국 애들이 자기네 나라 말하고 프랑스 발음하면 재수없어요. 네 나라 발음 가지고 그 뉘앙스 가지고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뭐 개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음 좋은 걸 내가 뭐하라는 게 아니라 발음 잡자가 영어를 포기하는 게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하란 얘기예요. 세 가지 다. 다시 한번 리바이 뭐죠? 스페인 스페인 그러지 마라. 두 번째.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않는 대신 뭐예요? 느껴라. 들리는 대로 느껴라. 네. 스페인 외우지 않는 대신 뭐예요? 발음 나는 대로. 음과 뜻을 더 많이 해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을 신경 쓰지 않는 대신 뭐다? 용기 있게 더 벌려라 이 말이에요. 네. 발음을
신경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그 대신 용기 있게 더 하라. 자, 너무 시간 추가되지 않았나 보네. 아유, 자, 기대도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오!